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마감된 영국 총선 결과 EU 탈퇴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제안한 보수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중국의 4월 무역 수지도 공개가 됐는데요.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또한 실망감을 안겨주는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하락하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이제 시장의 눈은 미국을 향해 쏠려 있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하게 해줄 고용 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인 오늘 국내 증시 수급은 관망세 속에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93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급락 행진은 일단 멈춘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 이상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버이날이기도 한 오늘 종목 같은 선물을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합니다.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 금요일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아직 네. 대외 이벤트들은 많이 남아있지만 네. 일단 코스피도 코스닥도 급락 행진은 멈춘 듯합니다. 코스피는 209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네. 좀 강세장으로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반갑게 여기진 것 같고요. 네. 일단 만약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다음 주쯤에는 시장의 강세장도 한켠으로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우려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그리스에 대한 이 디폴트 선언이라든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야기들 사실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로 많이 오랫동안 계속 회자되었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생각하는 이야기들은요. 그리스 디폴트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단기간에 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 물론 이제 3, 4월 달에 진행되었던 FOMC 회의를 결과를 본다라면은 분명히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해서는 하반기라든가 혹은 늦어진다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앞당길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이와 같은 이슈의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요. 당장은 악재성으로 우려감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때부터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회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뉴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이 의심되는 부분들에서 질에 짐작하기보다는 팩트로 좀 가까이 간다라면요. 아무래도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되었을 때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 주체. 사실은 시장이 조정되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이 뚜렷하게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달 이상을 꾸준히 순매수를 기조로 왔던 것들이 잠시 시장에 대한 눈치봉이라든지 지금은 관망세 지교에서 보고 있는 뿐이지 일단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성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단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조금은 안도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조금은 우리가 또 강세장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많이 오른 만큼 기간 조정 형태는 보일 수 있겠지만 대외 이벤트들에 너무 민감하게 질에 겁먹지는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정도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강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을 받아보기 전에요.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공개됐습니다. 큐비치가 1.7% 수익률 조금 줄었어요. 아쉽죠? 다나리 17.8%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인선 ENT가 4.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나리는 어제 급등했었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대감 반영됐었는데요. 잠시 뒤 AS 받아보고요. 인피니트 세큐어 조금 아쉬워요. 5.7% 손실 손절가 터치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
저희가 방송 안 했었으니까 지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직까지는 0.2% 손실,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의 날로 지난주에는 만나뵙지 네. 못했었고 캐스텍 코리아가 그 전주에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부터 따끈따끈하게 AS를 받아볼까요? 네. 아, 우선 이제 캐스텍 코리아가 속해 있는 업종은요. 자동차 관련된 업종인데 네. 아직까지는 환율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한다라면은 자동차 업황을 자동차 업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와 다르게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거추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환율적 리스크 때문에 경험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부품주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또 연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연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터보 차저를 하고 있는 캐스텍 코리아 시장에 대한 숨어 있는 옥석과 같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도 주가 흐름 보신다면은 제가 소개하고 난다면은 꾸준하게 상승 추이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적인 이 시장의 리스크를 잘 소화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 레일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캐스텍 코리아는 조금 시장에 대한 실적주 안정주를 찾아갔을 때 트렌드한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 또 기억할 수 있는 종목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주가를 설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단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제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어제 사실은 이 단알 종목이요. 일단 개별적으로에 대한 호재가 되어긴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진출은 예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더 큰 뉴스가 있죠. 앞으로 바이오페이에 대한 키워드가 나올 때 단알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지만은 크게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이미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애플페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단알이 이제 점차 점유율을 늘려가는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뭐 어제와 같이 상한가를 갈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바이오페이에 대한 키워드를 본다라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찍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가격 제한선을 몇 번을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 상당히 올라왔었는데 시장에 대한 조정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강한 흐름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은 큰 그림 안에서 역시나 이제 시장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뭐 지금 사실은 제가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은 신규로도 지금도 매력적인 네. 구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13,000원 그대로 네. 유지하시는 건가요? 1차적인 목표가는 지난해 이미 도달했었어요.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을 드렸었죠. 18,000원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큰 시세를 볼 수 있는 트렌드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팩토화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단알은 18,000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이 종목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로 이제 안녕하게 된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죄송해요. 일단은 잠시만 안녕일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시 또 좋은 시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의 종목들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트폴리오들도 대부분 큰 수익이 나다가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로서 좀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되었던 인피니티 스퀘어가 사실은 조금 장중에 등락을 거치면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습니다. 뭐 아쉬운 구간에서 좀 정리가 되었긴 하지만요. 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스퀘어 뿐만 아니라 US 스퀘어에 대한 시장 관심도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차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의 관심 종목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께 카네이션 같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코스닥 시장이 흔들려도 꿋꿋하게 오릅니다. 미디어플렉스 들고 오셨네요.
미디어플렉스 하면은 영화 투자 배급사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이 지난 4월 말부터 가짜백수 논란을 시작으로 크게 흔들렸지만 이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던 조용하면서 꿋꿋한 강한 종목 미디어플렉스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살펴보니까 매년 4월부터 7월 사이에는 여름 블록버스터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에 네.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공식이 적용이 될까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은 4월 말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네. 오르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수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더더욱이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또 개봉도 했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유는요. 계절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연결고리. 그러니까 시장이 투매가 진행됐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애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관심이 받았던 중국이란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뭐 다시 재차 시장이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 종목군들은 다시 재차 살아 돌아오는 모습이라든지 중국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소비재 종목군들은 여전히 또 시장이 브레이크만 잡아주면 이따금씩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고 뭐 타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네.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을 읽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종목을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로 하여금 제가 오늘도 이 중국에 대한 연결고리에서 미디어 플래스를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소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준비된 자료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 소비 관련된 지표를 통해서 중국이 올 상반기 때는 조금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연간 기록을 좀 보시면은 뭐 미국과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 차트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꾸준하게 소비 부분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미국과 비교되고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 대한 소비 부분들을 따라잡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은 미국의 소비를 앞질러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2016년에는 네. 추월이 예상되네요. 지금은 중국이 소비 부분들이 경제로 봤을 때는 미국 그리고 일본 다음에 이제 중국이었는데 네. 이제는 2위권이었던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분명히 중국 내부에 안에서 정책 기조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 중산층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지난해부터 크게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되었던 것들이 중국에 대한 소비 패턴과 함께 이런 부분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최근에 와서 영유아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식음료 이제는 교육과 미디어까지 콘텐츠까지 이야기를 건네드리고 있는데 제가 타방송에서는 교육 테마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다음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장 일단은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곳을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무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배척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점차 이제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중국과 공동을 하면서 네. 이 중국 안에서는 공동 협약을 해서 해외에 대한 콘텐츠가 아니라 국산화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했을 때는요. 영화 쪽에서 콘텐츠가 이미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드라마와 예능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이 투자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영화 쪽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미디어 플래스가 네. 중국 시장 안에서 진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의 최초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다음 좌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안에서 이 제가 가져오는 이 미디어 플래스가 아무래도 영화를 공급하고 제작하는 이런 기획사인데 이 중국 시장 안에서 이 영화 스크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네. 이 미디어 플래스뿐만 아니라 이 극장 상영관이 늘어난다는 거는 뭐 또 반사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떠오르시죠?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이냐. 자, 이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했던 CJ, CGV, 중국 시장을 진출했잖아요. 네. 그 부분 안에서도 반사적인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플래스 못지않게 지금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영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국인들이 극장을 방문하느냐. 우선은 중국 안에 있는 박스오피스에 대한 부분들 있는 이 랭크 안에 있는
영화들을 이만큼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네. 아, 물론 이 비주류의 영화들까지도 다 챙겨볼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매출액 증대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역시나 우리와 같이 시장의 콘텐츠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한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수혜 종목군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콘텐츠 안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왜 해외 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규제를 하고 있냐면요. 혹시 그 콘텐츠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주고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중국 내에서 연간 발표되고 있는 그 개봉작 수가 700여 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네. 해외 영화에 대한 이 편수를 극히 제한을 지켰어요. 네. 연간 36편. 36편으로 제한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이 블록버스터 영화만 나온다 하더라도 뭐 가히 뭐 30편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 관련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영화가 이 중국 시장에 상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진입문이 굉장히 네. 좁네요. 따라서 이 해외에 대한 성격을 띠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네. 중국과 공동 투자를 해서 중국 내에서 국산 영화처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콘텐츠 공동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난 하반기 때부터 올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여러분들 관련 주가에 대한 흔들은 동시에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영관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공동 투자로 하여금 이 콘텐츠 안에서 수혜 보고 있는 기업들 뭐 CJCGV라든가 CJENM 그리고 팬 엔터테인먼트 더불어서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플렉스까지 같이 보신다면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네. 화이브라더스랑 독점 네.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네.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기업적으로 내부로 봤을 때 실적의 부분들도 더해져야겠지만은 네. 이와 같이 다음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직접적으로 미디어 플렉스가 얼마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해요. 네. 저는 사실은 지난해 많은 영화가 나왔는데 네. 뭐 그만큼 좀 보질 못했어요. 혹시 이 뒤편에 보이는 영화는 보셨나요? 저 1편은 봤었거든요. 네. 2편은 못 봤어요. 그런데 네. 손익분기점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흥행이 네.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일단은 미디어 플렉스가 뭐 사실은 이 기업명만 봤을 때는 영화 투자라는 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네. 극장에 가시면은 앞에 인트로 부분에 쇼박스라는 네, 로고 보이시죠? 네. 예, 그 회사가 바로 미디어 플렉스입니다. 네. 다양한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호도 변경한다 네. 하더라고요. 쇼박스. 예, 맞습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미디어 플렉스는 아리송아 이름보다는 쇼박스라는 많이 익숙한 친숙한 이름으로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크게 뭐 일단은 흥행을 노렸던 상영작이 이 뒤에 편을 보이는 조선 명탐정 2편안과 네. 또 뒤편을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강남 1970 예. 김래원 씨나 네. 이 영화를 이제 주력 타겟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이 상영관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뭐 말씀하셨지만은 손익분기점은 분명히 넘었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를 기대를 많이 했었죠. 네. 네 강남 이제 1970인데 이 1970은 사실은 상영관만 본다라면은 손익분기점 넘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 유로 서비스 콘텐츠 뭐 IPTV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다시 보급이 되면서요.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근데 왜 미디어 플렉스와 큰 연관이 있을까? 일단 손익분기점 넘었다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편에 보시는 이 포스터가요. 한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어네요. 네.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이 강남 1970을 배급을 받았던 이 미디어 플렉스이기 때문에 혹시 이 두 배우를 아시죠? 네. 저 사랑하죠. 두 배우 중에 어느 배우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민호 씨요. 이민호 씨요? 네. 일단은 뭐 중국 안에서도 절대 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민호 씨에 대한 인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김수현 씨 못지않게 뭐 대륙의 남자라고 네. 폭풍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조금은 일단은 손익분기점 간신히 넘었지만은 네. 이 작품이 곧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 배급을 받았던 이 미디어 플렉스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영화지만은 다시 중국 시장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좀 배출과 직결할 수 있는 긍정적
이 부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네.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일단은 이제 중국에 대한 키워드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뭐 과거에 김수현과 전지현 효과로 해갖고 이 천송이 열풍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못지않게 임효 열풍이 또 기대된다는 점. 어머. 기대하시면 좋을 것 시간이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아, 벌써요? 네. 일단은 이 앞서서 이제 올 상반기에 나왔던 영화만 소개해드렸는데 하반기에도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줄줄이 상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극비수사, 네. 암살, 뭐, 네, 사도 맞습니다. 맞죠? 연기파 배우들은 뭐 다 출연하는 또 거장 감독들이 하는 네. 영화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일단 미디어 플랫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는 이유도 하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자료까지만 볼까요? 네, 빨리 네. 볼까요? 네, 일단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이 브라더스라고 했고요. 민간 사업, 민간 영화사 중에 제일 큰 기업인데 네. 이 부분 안에서 독점 파트너십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큰 유연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으로 하여금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그렇다면 공동 배급과 함께 영화에 대한 붕을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미디어 플랫이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고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사실은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이 종목이 조금은 반등 기조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상향해서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 현재 가격대가 6,450원입니다. 만약에요. 6,300원과 6,500원 사이 밴드라면 충분히 매수 접근할 중요한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가 사실은 이제 매수 주기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라면은 신고가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제시해드리기를 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 관리, 신고가 패턴이지만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면은 자, 가격대는 제가 5,900원까지 리스크 가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플렉스 기대되는데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공개가 되는데요. 미디어 플렉스 매수 가격은 6,300원에서 6,500원, 목표 가격은 9,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5,900원 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 내일이네요. 강연을 준비하신다면서요? 네. 일단은 시장이 좋을 때는 좋아서 방문을 했고,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아서 방문을 했는데 이제는 반등하니까 또 제가 또 네. 가까이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트렌드 그리고 연결고리들 제가 현장에서 얘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미아의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